스불제? 아니, 건불제! 불제? 이 코너입니다. 뭐예요, 이게? 스불제는 아세요, 혹시? 눈치챘습니다. 뭐야! 방금 알았습니다! 뭐, 신불자 말고. 스불제는 스스로 불러온 제약.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말이에요? 네. 아, 이거 이름 모르다니. 스스로 불러온 제약. 그렇죠. 스불제. 건불제는 무엇이냐? 네. 건강검진이 불러온 제약입니다. 아, 건강검진이 제약을 불러올 수도 있군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또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네. 사례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검사들을 끝내고 대망의 초음파 검사를 하러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초음파에서 무언가를 찾듯이 넓기 넓은 제 배 위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간이 없네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와, 몸무게 보면 지방간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1차 능욕을 당했죠. 이미 너무, 선생님 이러면 안 돼. 이런말 쓰면 제 지방간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검사를 하다가 건강한 걸 확인하시더니 운동 좋아하세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데 근데 운동 즐겨 하시는지 지방간도 없고 건강하시네요. 몸무게만 조금 더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 안 주면 내년에 제가 꼭 지방간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건 이제 간에 지방이 끼었다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를 볼 때 지방 부분이 좀 밝게 보이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는데 몸무게로만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피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하면 지방간이 보이나 또 치료를 안 하는 지방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지방간 중에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간 기능 검사라는 피검사가 있는데 피검사 수치가 높은 분만 대부분 치료를 해요. 아닌 분들은 아까처럼 체중 감량이나 식이요법을 강조하고 이제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높을 때는 초음파 했을 때 또 추가적인 검사가 있어요. 혹시 이분이 또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약제 같은 걸 복용을 잘못했을 경우 또 건강식품 같은 게 또 본인에 안 맞은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간 기능 개선제를 써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만 하지 말고 항상 영상검사와 피검사는 같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사연에서처럼 예. 몸무게가 많아서 지방간 나올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진단이 앞에 있었지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운동, 네. 저같이 이제 운동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근육량은 많은데 네. 어릴 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은 근육이라서 잠깐만요. 푹 들어가요. 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문진표 작성을 하는데 술 드세요? 일주일에 몇 번? 몇 병 드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항상 찔려요.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한 부심이네요. 예? 얼렁뚱땅 주량보다 높게 적고 나머지 문항을 채운 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들 이런 거 많이 높여서 적나요?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지우고 제 주량대로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자들이랑 왜 그럴까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컨디션 좋으면 원래 진짜 주량. 진짜 술 주량이요? 술 부리지 말고. 예. 아 진짜 주량이요? 예. 아, 예. 뭐 한 병 정도 되죠. 와. 3병까지 그냥 먹는 거죠? 저는 소주 한 4병 정도 먹었어요. 와, 두 분이 거의 뭐 양주 2병 정도. 약간 술 부심이 있는 거 같은데. 양주 2병은 잠시만요. 방송을 사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2병은 검진 와. 아 근데 이런 거 건강검진은 좋지 않은 거죠. 아 사실은 이 문진표 작성은 그 결과랑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의사 상담이나 자기가 결과를 볼 때는 검사 나온 항목에 대한 수치를 보는 거지 이거는 좀 참고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적으시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 다시 문진을 체크하게 되죠. 이분이 간 수치가 너무 높은데 왜 이리 높을까? 그러면 음주 습관은 어떨까? 뭐 몸무게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 참고용이고 술 부심은 여기 남자분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여자분들도 술을 또 좋아하시면 네. 술 부심은 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할 때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술 부심은 좀 부려도 된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술은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날을 잡아서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매일 드시잖아요. 아 저는 이제 의회사, 예외사. 그래야지 간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하루 마시면은 3일 정도 쉬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잽에 네.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권투를 그렇죠. 권투를 할 때 잽에 녹는다. 잽에 녹는다. 네. 그러니까 펀치를 매일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강 펀치를. 아. 강 펀치를 매일 그냥 내 몸에 대고. 네. 다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네. 네.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